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정오를 넘어서 30분 지났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A신면은 사회면인데 머리기사가 경찰 정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땡땡땡 하고 폭력시위 주도 혐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기사의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10월 3일 집회가 폭력시위였다는 경찰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10월 3일 집회는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2시에서 3시까지 약 46만 명이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역을 메우고 그리고 신문로, 종로를 메웠습니다. 이른바 그랜드 클로스로 이루었는데 순간 인원이 46만 명이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사람의 부상자, 압사사고, 그리고 폭력 행사가 없었습니다. 46만 명이 가장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한 시위였는데 경찰은 이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앞에 있는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강목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가지고 4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주동자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서 이미 이달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46만 명이 순간적으로 모였던 연인원으로 치면 뭐 100만 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폭력 집회라고 전체 집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다 풀려나고 지금 불구속 상태라는 것은 경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이 맞아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피가 났다는 게 아니고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정도죠. 탈북자들 중심으로. 탈북자들, 이 정권이 탈북자들을 냉대하니까 우라통이 터진 분들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정도고, 그래서 판결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로. 따라서 46만 명 중에 46명이면은 얼마입니까? 그게 만분의 1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폭력 집회라 하는 것은 만배 과장입니다. 만배로 과장한 것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실어가지고 그 내용 거기다가 경찰의 주장을 옮겨 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 측의 반론도 끝에 있기는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경찰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 불법 시위 또는 앞으로 더 수사할 게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또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명 규모의 순국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범죄단체 조직이랍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순국 결사대라는 표시를 한 분들이 나와서 주로 뭘 하냐면 봉사를 합니다. 질서 유지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합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이런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걸 범죄단체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겠다는 사람을 범죄단체로 모는 이 경찰.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추사파 정권을 경찰이 종교 탄압한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특히 개신교가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투출을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하야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종교 행사까지 방해하고 있다. 종교적 행사까지 방해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라는 이 철야 농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주장과
정광훈 목사 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정광훈 목사 측은 이것은 국민 저항권에 속한다. 더구나 주사파 정권이다. 주사파 정권은 김일성파 정권이란 거죠. 그 자체가 반역 정권이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헌법에 따라서 행동한다. 우리는 헌법 수호 세력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헌법 파괴 세력이다. 이 경찰이 헌법 파괴 세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논리적 틀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에 하는 겁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라고 나올 때도 있고 신청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면은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게 신청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하는 것은 청구고 경찰이 하는 것은 신청으로 법률 용어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까지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따라서 검찰이 경찰의 이 신청서 서류를 보고 각하를 해가지고 아 이거 필요 없다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보강 수사를 지시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 지도를 할지 수사 지휘를 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은 가장 평화로운 집회였다. 폭력 집회 아니었다. 몸싸움 정도의 이 사태가 청와대 앞에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뭐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다. 몸싸움 정도였다. 그리고 46명이 현장에서 연행되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은 구속했다가 나중에 풀려났습니다만은 그 정도 같으면은 경미한 마찰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정광훈 목사가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지시해서 폭력이 일어났다.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순국하는 심정으로 몸을 바쳐서 희생하겠다고 맹세한 500명 규모를 범죄단체로 본다면은 이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애국을 범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념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니 김일성파가 장악한 정권을 따라가다가 경찰까지 김일성파 수족이 된 겁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겠다는 겁니다. 고귀한 정신이에요. 말하자면 안중근 유관순이 되겠다는 겁니다. 안중근 유관순이 싸운 상대는 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노동당은 일제보다도 훨씬 더 악독한 반민족적, 반인류적 범죄 집단입니다. 그것을 추종하는 남한의 김일성 세력은 김일성파죠. 김일성파는 도덕적으로 김일성 세력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을 범죄단체로 본다고요? 대한민국이 언제 공산화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에 대한, 국민의 양심에 대한, 그리고 시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4.19 이후에 쌓아올렸던 신뢰를 이 정권의 수족이 됨으로써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발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 3.1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의거대 마산 사람들 향해서 발포를 했습니다. 10여 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도화선에 돼가지고 4월 19일 4.19 의거가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정권이 경찰과 합세해가지고 부정선거하고 국민을 탄압했다 하는 그 구도가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재인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했다는 것이 울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마치 내란 선동이나 한 것처럼 또는
폭력을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한다. 그것을 정광훈 목사는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똑같은 도식이 지금 1960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벌써 59년 전. 59년 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번 대한민국 경찰이 아주 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경찰의 회복했던 경찰의 신뢰가 한꺼번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냉정하게 이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순국결사대를 범죄단체 조직으로 조직 혐의로 지금 특정했다는 게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하면은 보통 마피아를 만든다든지 뭐 마약 밀매단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김일성파가 범죄단체죠. 사실은 김일성파,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런 자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직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일성을 존경한다든지 김일성을 숭배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경찰을 부리겠다고 하면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단체. 그러니까 북한군을,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이 정권이 해놓으니까 이 경찰이 애국자를 지금 주적으로 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부 경찰이겠죠. 정치 경찰이죠. 정치 경찰. 그래서 내일 광화문에서 다시 집회가 열리는데 문재인 하야 촉구 집회가 열리는데 내일 집회가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럴 때 검찰에 용기를 주고 정광훈 목사를 격려하는 것은 사람, 머리수입니다. 머리수. 내일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내일 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와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광훈이다. 우리 모두가 정광훈이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커크 다그라스, 토니 커티스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로마 시대 때 노예 금투사였죠. 스파르타쿠스가 일으킨 전사들의 노예 전사들의 반란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로마 군대가 그 반란 군대를 잡아서 지휘관이 묻습니다. 여기 스파르타쿠스가 누구냐 하니까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월 3일 집회에 참여했던 애국시민들을 폭력 집회 참여자 또는 내란 선동에 속은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이 정권과 경찰에 항의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지키려면은 내일 10월 3일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